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이 신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회 곳곳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탱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는 말이 신뢰가 없고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사회의 혼란과 이 바이러스의 횡행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더 큰 피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 신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 깊숙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들이 있습니다. 뭐 정직한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라든가 뭐 근면 뭐 자주 협동의 옛날에 새마을운동의 가치관이라든가 입시생들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사당 오락글에서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조가 있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 행할 때에 결실도 오고 열매도 맺혀지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결과가 올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오랜 시간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념 체계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기반해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례를 많이 받으면 대접을 잘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집은 좋은 집이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신념의 기준에는 돈이 있죠. 물질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재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다 인정하는 좋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 보이면 거절합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엔 어이없는 일인데 그걸 합니다. 왜요? 재미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재미가 인생의 목적이고 즐기며 살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기준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삶을 조절할 줄 압니다. 아무리 남이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조언해 주신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혹시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진짜 믿고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 믿지 않고서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 같은 경우에 실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소개도 없는 이야기나 자기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진리보다는요 이것은 무언가를 진짜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거죠. 그럴싸한 말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수법도 많이 나오고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자,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헤롯이 한 얘기예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를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걸 말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사람은요 헤롯은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왕이 났다, 아기로 오신 왕이 났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정치적 발언이고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까? 그 왕이 누구인가 얘기하면은 가서 죽여버리겠다,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꾸며낸 말이죠. 이런 가장된 믿음, 의식적 믿음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을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정말인가? 라고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해요. 인터넷 사용으로 팩트체크라고 하죠. 진짜 사실인가?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하는 말은 거짓을 하도 많이 말하니까 참말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이단의 책임자쯤 되는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저를 두 번이나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갈 때 엄지를 올리고 갔어요. 무엇을 봅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진짜로 미안해서 한 말일까요? 말과는 다른 그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 다른 것이 숨어 있다면 그걸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개적 믿음은요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선하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에 예배 시마다 암송하는 성도의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지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 핵심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고백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 없이 암송하면 그냥 주문처럼 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묵상하며 외우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아, 우리의 믿음을 다 담고 있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로 이러신 것이구나, 이야기하면서 외우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에서 진짜 일어난 얘기인데, 한 교회에서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에드나라는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순서지를 만드는데 그 보면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순서지를 참고하잖아요. 옛날에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요 단어만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말을 에드나로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주부를 딱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웅성웅성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성령으로 잉태대사 동정녀 에드나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생각 없이 고백하면은요 동정녀가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하며 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그것만 깨닫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나의 고백인지를 늘 되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 따라갈 때에 참 믿음이 됩니다. 바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신앙이지요. 헤롯의 고백이 거짓이면 언제 드러납니까? 그가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겸손히 예배하고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 박사들이 갈 때 따라가야 됩니다. 선물 들고 따라가고 겸손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 믿음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의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 생겨서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까지 나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된 것을 내 삶에서 하나씩 증명해 갈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고백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또한 삶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개인적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믿지는 않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게 아님이 드러나는 경우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여깁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런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개인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믿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3년여 동안 신뢰관계가 있었고요,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있었고 체험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순간 떠나갔습니다. 로마 군병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믿지 못했던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믿고 싶은 것과 진짜 믿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위기 앞에서 나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넣어도 절대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두려워서 떨면서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거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기를 치러 온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는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안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둘러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반도 선자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연약했지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시종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 눈이 떴을 때 비로소 체험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믿음이 참 연약한 것임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욥이 그와 같았죠. 욥기 42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순전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것임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듣기만 했는데 진짜 뵙습니다. 믿음이 한 차원 더 점프하게 된 겁니다. 듣고만 믿은 믿음이 아니라 직접 만난 체험적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적인 고백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개인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시련을 통과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소설 엘머 갠트리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영화화 되었죠. 그 영화는 좀 각색해서 리버 페이스라고 그 영화, 저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20세기 초에 사이비 부흥 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화는 우리나라 만들기 힘들지만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진 영화예요. 가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감동적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떠난 사람은요, 술독에 빠져 살고 돈과 여자를 밝히는 인물이에요. 한 기자가 그 사실을 캐내서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때 한 거예요.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단에서 진실하고 감동적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따로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설교할 때는 믿어요. 그랬답니다. 좋은 연기자지요. 우리도 가끔 드라마에서 뭐라고 보면은요, 어유 좋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귀나 봐 그럽니다.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눈 받는 사람도 가끔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최면과 자기 기만적인 믿음인 거죠.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죄짓기 제일 좋은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서 막 선포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볼 때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것에 너무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크고요, 난 그것을 다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믿음의 분량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는데 어떤 그 노련한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긍휼이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차마 다 믿지 못하는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후에 주님, 내가 이걸 다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만한 믿음의 분량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저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 행동으로는 그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위기 때는 그 믿음이 증거될 만큼 강력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한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에게도 그 고백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정결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진짜 믿음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이 진짜 믿음은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밝혀집니까? 그 사람의 실제 생활과 행동을 보면 압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 몸에 불이 가까이 다가오면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 가까이에 누가 이렇게 가까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뜨거워 그러면서. 그럼 불이 뜨겁다는 걸 믿기 때문에 행동입니다. 너무 졸려요. 그럴 때는 아, 커피 한잔 마셔야지. 뭘 믿는 겁니까? 커피에 있는 각성 성분이 나를 잠시 깨워 줄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으면서 나오는 행동이죠. 믿음은요, 행동을 통과할 때 드러나게 되고요, 그 행동에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 시험에서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등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 그렇다면은요, 아멘 하고서 기말 시험 전날에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그랬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시험에도 예배 잘 드리고 할 충성 다 한 다음에 밤에 정리하면 더 잘 될 거야 권면해 주는 게 진짜 믿음이겠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은 언제 증명됩니까? 아멘 하고 나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아, 그러면 그 검증이 통과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10분의 1을 못 드려요. 이만큼만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그 검증이 통과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높이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강사 얘기했습니다. 이 조끼가 얼마나 안전하고 이 줄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고 뭐 한다고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기 점프를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뛰었다가 내려와서 살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한 사람 뛰시다 그러면 아유,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면 저도 공수훈련을 받아봤지만 10m만 높이 올라가면은요, 와, 까마득해요. 떱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언제 내가 진짜 믿는 걸 보여줍니까? 뛰어내리면 됩니다. 뛰어내리고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믿는 것을 내 몸까지도 믿을 때에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좀 이따 빠지긴 했지만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로 걸었던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앞부분에 그는 진짜 믿었으니까 몸으로 행동했어요. 그 무모했던 행동이 베드로를 수제자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은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되 남을 속이지 않고, 개인적 믿음이 돼 자신을 속이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믿지만, 나는 믿지만 내 입술이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해요. 그런 때가 있지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나는 믿지만 내 손이 잘 안 믿어서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나는 믿지만 내 생각은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고 설기도 하지만 내 지갑은 그걸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세 종류로 생각했어요. 말로 믿는 게 있고요, 생각으로 믿는 게 있고요, 행동으로 믿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그것은 참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칼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조롱받는 것을 이기고 생명 걸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난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로 내 가진 건 아끼지 않으며 헌신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말과 행동과 생각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믿음의 모델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믿어야지 하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이 볼 때 우리 목자처럼 믿어야지 하면 그 목자는 정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성도들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처럼 되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목사일 겁니다. 성도들이 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할 만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곳은 진짜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정결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